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구원과 영생을 정의하는 데에도 등장하여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는 영생에 이렇게 하나 붙이는 말 있죠, 늘. 영생복락.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생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복락을 붙여야죠. 행복하고 재미있게 오래 산다. 그래야죠. 그냥 식물인간 같이 오래 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나 복락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은 영생이란 다만 생명이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복이랍니다. 안다는 게 뭐길래? 부부 관계 같이 밀접하고 뗄수 없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가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여기 성경에 설명된 대로 정말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의 기쁨과 만족과 충만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대상과 목적으로 삼고 있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들으신 이 설교의 내용을 개념으로 가지시고 성경이 어떻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말하자면 말씀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누구만 초대가 됐냐면 우리 인간만 초대되었습니다. 그 만드신 모든 천하 만물의 영광과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리는 데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뭘 얘기하냐면 천하 만물과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고 있죠. 온 천하 만물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물며 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감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 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네가 있는 곳엔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르구나. 하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구나. 이런 감격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며 승리케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